어유지리 산골입니다. 소갈의 낚시 포인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잘 못 찾겠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헷갈리네요. 길이 맞습니다. 길보자. 에이, 또 길보자이네. 이 소갈이 낚시 포인트입니다. 이 소갈이도 많이 나오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밤에도 많이 오고. 최천지 하우스. 어유지리 오프로드. 길이 뭐 어려서 좋지 않습니다. 찾는 곳입니다. 뭐 차박이나 그냥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찾으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미 오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찾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머드입니다. 머드. 어유지리 낚시 포인트. 소갈이 낚시 포인트. 싹 밀어놨네.
비박 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고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쏘가리 낚시를 많이 합니다. 곧 잘 나옵니다. 이쪽이 포인트라 잘 잡으시는 분들은 곧 잘 잡으시더라고요. 네, 이쪽으로 뭐 차들도 내려간 계자국들도 보시죠. 오프로드 체험이 가능한 어유지리 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거 보이시죠? 오프로드 체험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비박 캠핑도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길은 뭐 수월합니다. 들어오시기에 자가용들도 조심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노지 캠핑, 차방 캠핑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고 경치 또한 굉장히 수려합니다. 저기 모래밭에 텐트를 쳐도 되고 뭐 차박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갈 위에다가 자갈밭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우고 텐트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뭐 길이 그렇게 험하진 않아서 뭐 웬만한 차들은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도 아마 길이 있을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로드의 정신은 개척 정신입니다. 알아본 길을 찾아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오프로드 정신입니다. 다리 위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자, 다리 위쪽에서도 보통 낚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리 밑에가 아마 그 쏘가리 낚시 포인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올라가신 분들도 있네요. 아, 저 길이 있네요. 저쪽으로 예전에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길을 만들어 놨네. SUV란 뭐 충분히 무리 없이 올 수 있을 길입니다. 제가 가두리처럼 막아놨네. 시터를 만들어 다 만들어놨네. 길이 없었네. 길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길은 있었는데 저 옆에는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는데 그러네. 잊고 있었던 노래, 당신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데려다준 그 노래를 만나세요. 오, 워드. 여기까지 어이지리 오프로드 체험기였습니다.